중3 때 잘하던 공부에서 성의 눈을 뜬 이후로 여자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공부도 이제 안 하고 여자애만 이렇게 탐구를 했어요. 여자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어? 뭐 산부인과 신체 구조부터 해서 그렇지. 여성 심리, 여자가 좋아하는 거. 어떤 우선 테토크 때 헤라님이 그 버림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 밑에 뭔가 있는데 그걸 좀더 보자고 하셨고, 제가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거는 너무 여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좀 기억거리기도 하는데, 중3 때 잘하던 공부에서 성의 눈을 뜬 이후로 여자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공부도 이제 안 하고 여자애만 이렇게 탐구를 했어요. 여자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어? 뭐 산부인과 뭐 신체 구조부터 해서 그렇지. 여성 심리, 여자가 좋아하는 거, 그걸 계속 그래서 알았으며 알았냐고. 쭉 머리로는 조금 알면서 했는데, 그한 이유가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적을 알아야지 죽일 수 죽일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 그렇게 여자애 탐구했는데 왜 그렇게 원성이 자자해? 현지하기가 왜 죽이고 싶다고 하겠어? 자, 그래서 집착과 거부감을 하는 거야. 내가 벌써 뭐를 엄청 좋아하면 그만큼 거부하는 거야. 거부감의 끝이 뭐야? 죽여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가 죽는 꼴도 못 보겠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꼴도 못 보겠고, 나를 버리고 가는 꼴도 못 보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한시도 떨어져 있기도 싫고, 어떻게 했을까?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부위별로 다 요리를 해 먹었어.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싹 먹고 뼈만 남았대요. 그 마음이거든. 거부감이 너무 집착하면, 그래서 집착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다라면 거부감이 돼요. 집착이 그게 다란 거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즉,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사랑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다라니까. 거부감, 죽이고 싶은.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게 다라면 또 사랑으로 돼. 그래서 유괴당한 사람이 이상하잖아. 스톡홀름 증후군. 나를 유괴한 남자를 막 사랑하고, 그치? 내가 죽이고 싶어 했던 그 피해자를 또 사랑하게 되고, 막 이게 극과 극은 통하니까. 당연한 거지. 그 가해자 마음이. 너무나. 그게 집착과 가해자가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집착이 세면 셀수록 내 집착을 보면서 두려움이 올라와야 돼. 가해자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 집착을 좋아하면서 계속 좋아만 해. 계속 좋은 것만 느껴. 골로 가는 거야. 또 거부감을 너무 느끼면, 이거 무서운데? 나 여러 번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 나 니네가 무섭다. 제자들 보고 막 이러는 게 그거야. 끝없이 미워하고 막 끝없이 좋아하면 그 끝없는 집착과 거부감이 무서워야 돼. 자기 마음이. 근데 그 마음에 딸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 마음이라고 안 느끼고 네가 이상한 애라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지. 너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오 신이시여. 사이비 교주를 광신하는 광신도가 되거나. 그치? 종교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써 집착하는 가해자가 돼버린 거고. 거부하는 가해자는 무슨 결사단 조직해서 누구 죽이겠다 이럴 때. 근데 그게 이제 아는 거야. 그럼 이제 두려움은 느껴?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 오케이. 그럼 우리 아기는 계속 그걸 느끼면서 그거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돼. 그렇게 극단으로 간게 뭘까? 아픔 안 보려고. 버림받은 아픔이 엄청 큰데, 엄마도 아빠도. 그 아픔을, 버림받은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애기가 이거 진짜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그걸 못 보겠어. 그래서 가해자가 된 거야. 어떻게 집착하는 가해자. 아니면 거부해. 죽도록 미워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항상 그래서 집착하는 가해자로 갔다가 거부했다가. 인생이 그랬을 거야. 그치? 그걸 보는 두려움. 두려움은 뭐냐면 이 두려움. 아픔 보는 두려움이지. 아픈 거야. 집착이 그게다라면 그 여자친구를 요리해 먹는 아픔이지, 그치? 거부감이 그게다라면 죽여버려. 막. 그런 아픔. 자기 새끼도 막 죽여버려. 어떤 아버지가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 아들을 죽이는데 죽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 그게 녹음됐대. 아들이 글쎄 녹음기를 키면서 죽은 거야.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아들을 죽이면서 왜 빨리 안 죽어? 이랬대.
그러면서 막 그 죽이는 거 즐기면서 그럼 그게 거부하는 가해자가 그게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지금도 정말 누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올라와. 진짜 살인자 마음이 올라와서. 그게 집착과 거부감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냐? 아픔 보는 두려움 안 느끼려고 한 거야. 왜? 아픔이 너무 세니까. 그거 보는 두려움이 너무 괴로워. 내 남자의. 내 남자의.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접니다. 접니다.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버림받은 내 아픔이. 버림받은 내 아픔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버림받은 내 아픔이 두려워요. 버림받은 내 아픔이 두려워요. 내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픈 약자를. 아픈 약자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마음이. 내 마음일 뿐인데. 마음일 뿐인데.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아프다고. 아프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 마음이 진짜라고. 그 마음이 진짜라고. 나는 진짜 버림받았다고. 나는 진짜 버림받았다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어. 집착하는 가해자가 되어. 버림받은 나는 싫다고. 버림받은 나는 싫다고. 죽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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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릴 거야. 죽이겠다고. 죽여버릴 거야. 버림받은. 버림받은. 나를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릴 거야. 버리는 가해자를. 버리는 가해자를. 나를 버린 놈을. 나를 버린 놈을. 죽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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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뛰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날뛰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버림받은 마음을.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 아픔이 두렵다고. 그 아픔이 두렵다고.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 약자 마음.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가해자로 살면서. 가해자로 살면서.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가해자를. 이 가해자를. 꿈에도 모르고 살아. 꿈에도 모르고 살아.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가해자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가해자가.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망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망치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할 때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미움 쓸 때마다. 내가 미움 쓸 때마다. 날마다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꿈에도 모르는. 꿈에도 모르는. 이 가해자 마음이. 이 가해자 마음이.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내 삶을.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이 가해자 마음에 속아. 이 가해자 마음에 속아. 이 마음이 진짜라고. 이 마음이 진짜라고. 끌려다닌 것을. 끌려다닌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봐. 돈 벌겠다고 머리로는 사랑이잖아, 그치? 근데 다 날려먹잖아, 돈을. 아주 그냥 완전히 잠재의식이 이게 너무 집착과 거부감이 극과 극에 달하니까 내 머리로다가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집착과 거부감 자체가 극에 달해 있는 사람은 잠재의식 자체가 가해자야. 그러니까 내 뜻과 정확히 반대로 나와. 돈을 벌겠다고 하면 잃고. 저 사람 잘못되겠다고 막 미움 쓰고 그러면 그게 거꾸로 나와. 승승장구하게 되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는 사람은 폭망하고 막 이렇게 나와. 혼비백산하는 거야. 머리로는 근데 이놈을 모르지. 몰랐잖아. 그치? 근데 이거의 시작이 뭐야? 내 아픔, 버림받은 마음이 아프다고 두렵다고 하면서 그건 그냥 마음일 뿐인데
그 아픔은 가짜거든. 근데 아프다고 그 아픔은 진짜라고. 그거 보는 두려움도 진짜라고. 버림받은 마음도 진짜라고. 자꾸 하면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끌려다닌 거지. 별거 아닌 것도 엄청 크게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버림받은 마음도 봐. 나는 그 반찬을 싫어한대.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싫어하는 반찬을 형은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가면 형이 좋아하는 반찬을 딱 만들어 놓고 너가 이거 좋아했지? 이렇게 준대.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마음 올라오는데 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웃길 것 같아. 난 웃기면서 엄마 지금 나보고 형이 좋아하는 거 나 질투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 웃겨.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걸 진하게 올라와 버림받은 마음이. 진짜 같이 그치? 처음에는 엄마 나 이거 싫어해. 형이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 했는데 엄마가 착각해서 했는데 계속하지. 또 하고 또 하니까 왜 그래. 니네 엄마가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네 모친 아니겠니? 엄청 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잘해준다고 하면 그 싫어하는 걸 줘. 좋아하는 걸 준다고 머리는 생각했어. 근데 몸은 잠재의식이 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미움이지. 나 버리지 이래. 머리는 너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엄마가? 네. 이해돼. 나는 아니거든 엄마는 절대로. 모르는 거야. 이 가해자가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거야. 미쳤니? 머리로 하는데 마음이 말을 잘 들으면 수행을 왜 해? 고집이라는 거지. 가해자가 셀수록 집착과 거부감이 셀수록 가해자가 센 만큼 내가 원하는 거에 정확히 반대로 해. 집착과 거부감이 줄어들고 그걸 많이 인정할수록 내가 원하는 거와 간극이 적어. 근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되게 중요한 거야. 집착과 거부감 보는 게. 근데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날마다 그 버림받은 마음을 그 한 자락을 인정 못해서 그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갈 때 집착하거나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단 말이야. 버림받은 마음을 가짜 마음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아프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며 날마다 내 뜻과 반대로 고집부리는 가해자로 살며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전혀 모르면서 아프게 하고 아픔 당해서 나와 남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서로 쌍방이 억울한 거야. 엄마도 억울한 거야.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아니 근데 나도 억울하지. 엄마가 분명히 그 반찬 줬는데 억울함도 쌍방인 거야. 일부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게. 그 억울하게 하는 가해자가 셀수록 이 머리의 표면의식으로 내가 사랑 주려고 할 때 거꾸로 미움으로 가게 되는 이 잠재의식이 센 거야. 모든 건 잠재의식이 아니까. 버림받은 마음이 납니다. 자, 인정이 되니? 네. 느껴지지? 네. 버림받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 아픔은 두렵다고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납니다. 그것도 인정되지? 네. 이 약자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이 마음을 인정하면 세상이 날 수치 줄 거라고 무시할 거라고 약자라고 짓밟을 거라고 고집부리는 가해자 고집이 바로 접니다. 집착하고 거부하며 약자 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접니다. 이 가해자를 알아차리지 못해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 인정되지 그치? 네. 이 약자 마음이 어이준데 그 마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라고 버림받은 마음도 인정이 안 되고 진짜 같은 데다가 그게 아프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를 인정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이학적인 정함은 너무 굴욕적이고 비참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무시할 것 같아. 이게 여유주인데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버림받은 마음이 나라고 인정이 돼서 가짜구나 이렇게 아는데 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되게 힘들었던 거야. 굴욕감 세션까지 해가면서 굴욕감 느끼게 해서 들어간 거지. 엄청 이거 인정 안 하려고 막 고집을 있는 대로 부려. 굴욕감 느끼고 그러면서 굴욕감을 인정해도 고집 부리는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상태로 계속 있다가 이게 이제 굴욕감 느끼고 수치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하면서 이제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인정하고 이제 버림받은 마음. 근데 이제 우리 아기는 가해자와 거부하고 집착하는 가해자 에너지가 센 걸 알아서 그치? 네. 그거를 얼마나 버리느냐. 이제 남궁 에너지 청산이야 그치? 네. 속은 먹고 엄청 풀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빌런끼리 붙으면 예전에는 우리 아기가 올라올 수 없었던 게 진짜 죽일까봐 못 올라온 거야. 내 잠재의식이 이게 올라온 나를. 근데 이제는 올라온 게 뭐냐면 이제 있어. 나만한 빌런들이 있구나. 그걸 올라온 거야. 근데 여전히 진짜 죽일까봐 두려움 올라올 거야. 그건 네. 뭐냐면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지. 내 죽이고 싶은 가해자 그렇게 세니까 진짜 죽일까봐 두렵고 진짜 죽임당할까봐 두렵고 이게 네. 올라오는 거야. 이걸 보면서 계속 이거를 풀어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럼 집착과 거부감이 떨어지면서 그 아픈 두려운 약자 상태로 살 수 있게 돼.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 보는 마음이 아프다고 버리고 그 아픈 보는 두려움에 펄펄 떠는 애기 마음 상태. 그 여유주 상태지. 그 상태로 쭉 살 수 있어야 돼. 1년, 2년, 3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서서히 이루어져. 지금은 잠깐 세션할 때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는 거. 왜?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상태로 오래 못 있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바로 가버려. 근데 여러분들 보면 너무 근기가 인내심이 없는 게 내가 18년을 했잖아. 얼마나 버렸겠어. 그치? 근데 세션 한번 하고 그냥 그 약자를 느끼길 바래. 아이고 불덩어리요 그 약자가.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43도 체온이 막 이런 데 버텨요. 병원 안 가 나는. 그냥 이거는 관념이야 막 이런 정도로 고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 탁기 받으면 체온 재보잖아. 어떨 때만 40도 넘어 43도까지 올라. 그리고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딱 댔다가 뛰면은 뜨거워 막 수건이. 그 정도야. 여러분 수체 에너지가 얼마나 센 줄 알아? 그 정도로 단련이 된 몸이야. 그러니까 아픔 보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극고의 지옥 속을 견디는 힘이 있어. 그게 하루아침이 됐겠냐고. 당금질이 돼야지. 처음에 1초도 못 있었지 그치? 아빠 두려워요 이런 애기 상태. 애기는 그거 싫어. 아프고 두려운 거 폭발이지. 그 상태로 오래 가 있으려면 집착과 거부감 에너지를 엄청 버려야 돼. 네. 엄청 하면 이제 우리 아픔 보는 두려움을 오래 좀 느낄 수 있어. 어떤 마음을 놔도 열등이 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버림받은 마음 볼 때도 그렇고 있지 그치? 수치 네. 볼 때 그게 그래도 늘 아픔 보는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 다음부터 돈도 오고 사랑도 이게 삶이 원활해져. 근데 자꾸 가버린 게 문제지. 집착하고 거부하는 상태로 가버려서 쓸려버리면 그냥 삶이 엉망인 거야. 근데 남보다 더 엉망인 게 뭐냐면 이게 세거든. 에너지가. 센 만큼 내가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집착과 거부감의 에너지를 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살지. 그렇지만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해서 계속 가해자 상태로 살면 어떻게 살아? 폐가 망신, 알거지로 고독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은. 그렇지 않겠어? 네. 봐봐. 무섭지. 이제 무서운 거 알겠지? 네. 가해자가. 보니까 이해도 되고 그치? 네. 무서운데 무서운 걸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사는 게 에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제자를 보면 아이고 무섭다.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이래. 열심히 일한다. 그럼 난 그게 더 무서워. 열심히 일하는 집착으로 하면서 잘 되길 바래? 회사 부도난다. 내가 막 이러지. 막 열심히 남자 쫓아다니고 결혼한대. 그 남자한테 이제 너 버림받는다. 이렇게 올라와. 그 집착과 거부감을 보면서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제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집착해서 막 수행 막 이래다 어느 날 거부감으로 가서 이거 해도 소용없어. 왔다 갔다. 그게 가해자인데. 그걸 보면서 아픔 보는 두려움 느끼면서 꾸준히 일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안정권이란 뭐야? 여러분이 벌써 집착과 거부감 올라올 때 그거 알아차리고 안 쓸려가. 미움이 벌써 거부감이잖아. 너무 좋아하는 게 집착이잖아. 응? 수행하고 막 집착했다 좀 있으면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벌써 집착과 거부감 가해자인 걸 알고 네. 그 가해자 보는 그 두려움 아픔 보는 두려움 네. 약자로 딱 가야 돼.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느껴야 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왠지 다 알았네. 머리로 알았으니까 마음으로는 어때? 느끼고 하는 네. 10년, 20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에너지가 생각해봐. 네가 혼자의 삶만 있어? 엄마 아빠가 다 이거로 살았어. 집착과 거부감. 그래서 엄마도 세상에 아들이 이거 안 좋아한다고 하면 안 내놔. 보통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니야. 집착과 거부감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집착과 네 뜻은 거부하는 마음이 엄청 센 거야. 머리로는 들어주고 싶은데 몸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네 말은 거부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계속 준 거야. 그게 미움받잖아. 남편하고도 안 좋고. 그 엄마 아빠만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10대 20대가 그렇게 살았어. 그 에너지가 10년 20년 나가지. 그걸 계속 나가게 느끼라고 내가 세션만 해주고 여러분 여기 와서 세션 몇 번 받아? 한 달에 한두 번이지. 그치? 그림 그려줬잖아. 왜 안 봐? 왜 안 봐? 툭 한번 봐야 돼. 바로 올려 그림이. 내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제자들한테 그거 줘서 딱 보면 아픔 보는 두려움 올라오라고. 부정성 쓰지 말고 딱 보고. 아침 저녁으로 향 올리라고 해서 계속 볼 때마다 근데 진짜 올라오지. 예,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집어넣는 효과가 있어. 돈 없어서 못 사는 아기는 굿즈 사라고 굿즈도 만들어줬고 그것도 안 되는 아기는 갤러리 무료 입장을 왜 해줬어. 거기 적자 봐 서경지부. 그걸 운영해서 돈 버는 줄 알아? 내가 그 제자들 수행 서울에 제일 많은데 서울 아기들 여기까지 오는데 매일 못 오잖아. 공짜로 갤러리 카페까지 다 굿즈로 도배해서 안 가요? 또 그것까지 해주는데. 아우 입에 밥 숟가락을 쳐넣어줘도 안 먹고 어떻게 깨닫겠어. 예전에는 스승을 찾아서 10년을 떠돌고 했는데 적자 나는데도 계속 운영하는 거야. 요번에 가서 내가 막 투덜투덜 불만이 나오길래 야 그걸 팔아버릴 거야.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또. 아쉬워. 여러분 그런 소중한 공간 만들어주고 그림 그리고 호하고 별짓 다 하는 게 난 무서워. 여러분 보면 그 막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집착하면서 또 막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 안 보고 하면 열심히 일해도 꽝 나는 거야. 부산 엑스포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 돈만 몇천억 때려쓰고 꽝이지? 내가 있어봐. 당첨됐어. 나는 마음만 보고 할 거야. 딱. 그러면 될 걸. 둥신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 도로 한번 타버려. 그렇게 따라가서 그냥 아휴, 내가 그걸 몇 번 얘기해. 내가 여러분 수행밖에 더 있어. 내 마음밖에 더 봤어. 그치? 근데 봐. 제자 생기지? 수행터 딱 운영하지만 이제 또 세상에 나가는 사업가 하잖아. 저 본동 짓잖아. 화가도 하고 예술가도 다 하게 돼 있어. 그냥 내 마음만 보고 하면 공명 정대하고 삿된 마음 안 쓰고 마음만 보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이게 가해자의 끌려가네. 그 가해자 상태일 때 네.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딸려가지 않고 이제 위험하지. 둘이 세니까 얼마나 센 줄 알겠지. 이제 네. 자기만 보고 놀랬을 거야. 싹 다 죽이고 싶고 그만큼 또 집착하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네.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그게 엄청 센데 알았으면 됐어. 머리로 알고 이제 두려움도 알겠지. 네. 이거 안 버리면 난리 나겠구나. 이거를 이래 진짜 이제 수행자야. 흔들리지 않고 이걸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네. 풀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센지 이야기랑 같이 있는데 정말 개가해자가 나갔는데 목이 아파. 편도가 즉각 부어. 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여기서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온몸이 징징거리면서. 근데 열리긴 다 열렸어. 여기서부터 빙의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죽일 거야. 싹 다 죽일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다 내 뜻대로 지배할 거야. 이렇게 올라와. 개살기네 개살기. 엄청 풉니다. 네. 오, 오케이 좋았어. 이제 다 알았어. 이야기. 허리 또 나갔어. 나 미치겠다.